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역사했던 그대로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.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졌느냐 안 믿어졌느냐, 그 마음에서 거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.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도전에서 믿음 가진 사람만이 받는 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십니다. 장시하기 친구와 예수님을 갔을 때 그 중부명이 나을 걸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 기와를 벗기기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. 그러나 이런 기와를 벗기든 뭐라든 내가 이걸 했을 때 내 친구가 병에 낫는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남이 욕하는 게 뭐가 문제되며,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틀림없이 주님은 이 병을 고치실 거야,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로 걸어가라, 걸어간 것처럼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작게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. 이제 내 생각 믿지 말고 성경 한절 한절 읽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.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.